푸틴이 지금까지 꽁꽁 숨겨왔던 러시아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이 중국 에어쇼에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허술한 외관과 형편없는 기술력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버금가는 항공기술력을 지녔다고 자부하던 러시아는 큰 망신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러시아를 초청한 중국도 수호이 57에 실망감을 표하는 등 체면을 제대로 구겼습니다. 한편 그런 중국도 자국 전투기인 젠35를 홍보하려 했지만 오히려 러시아와 함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달리 세계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의 KF-21. 그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4차 에어쇼는 나흘 동안 약 40만 명의 관람객이 참석하며 역대 최고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양한 방산 업체들이 참여해 K-방산의 위상을 드러냈고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들까지 모여 4차 에어쇼는 국제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단연 KF-21의 시험 비행이었는데요. 매년 선보이는 T-50 블랙 이글스의 화려한 에어쇼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지만 KF-21의 웅장한 모습은 차원이 다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사천 에어쇼의 성공에 자극을 받은 듯 중국은 최첨단 전투기를 선보이겠다며 주하이 에어쇼에서 스텔스 전투기와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공언했죠. 주하이 에어쇼는 중국 최대 에어쇼로 12일부터 17일까지 광둥성 주하이에서 열리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수호이 57이 등장한다고 알려지면서 많은 군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최첨단 스텔스기로서 서방의 F-35에 맞설 강력한 기종으로 기대를 모았던 수호이 57. 중국이 스텔스 전투기에 목을 매던 당시 당연하지만 미국의 F-35를 구매할 수 없었던 중국은 러시아의 수호이 57 구매에 큰 기대를 걸기도 했습니다. 지금이야 자체적인 5세대 전투기를 만들었다지만 여전히 러시아는 중국의 우방이고 수호이 57은 러시아 기술력의 상징과 같은 무기였으니 중국도 이번 에어쇼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뿐 아니라 말레이시아도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수호이 57과 KF-21 중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만큼 수호이 57의 실제 비행을 관찰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무기 신화가 깨진 것이 이해가 된다. 외관이 형편없다. 골동품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모습이다. 반드시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용성만이 반드시 첫 번째로 고려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성능을 철저히 연구해 적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모든 국가라면 분명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수호이 57의 모습에 잔인한 평가를 남겼습니다. 골동품을 떠올리게 하는 외관이라는 비판은 물론 굳이 이 무기를 구입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까지 쏟아졌습니다. 과거 수호이 57을 탐내며 구매를 고려하던 중국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반응이었는데요. 일부는 구매하더라도 수호이 57에 담긴 기술만 빼내고 실제 운용은 자제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중국 네티즌들이 느낀 실망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또한 차라리 중국에서 대신 업그레이드하면 더 나을 것이라며 중국 기술이 러시아보다 낫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해외에서도 수호이 57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수호이 57의 외관이 너무 허술해서 혹시 중국이 왜곡된 영상을 공개한 것이 아니냐거나 AI를 통해 조작된 영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만큼 수호이 57의 실제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준 것입니다. 이건 스텔스기가 아니야. 지금까지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스텔스기 실패 사례야. 공식적으로 러시아보다 중국이 훨씬 더 전투기를 잘 만든다. 테모 5세대 전투기다.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수호이 57이 형편없다는데 입을 모으며 에어쇼에 등장한 수호이 57이 진짜가 아니라 시제기나 목업에 불과할 것이라는 의견까지도 내놓았습니다. 전투가 가능한 실물 수호이 57은 러시아에만 있을 것이라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흥미로운 반응은 수호이 57을 테무산 전투기라 부른 것이었습니다. 중국 에어쇼에 등장한 점을 빗댄 해외 네티즌들의 재치가 돋보였습니다. 이번 일로 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가 궁지에 몰리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최종병기라는 수호이 57이 출격하지 않았던 이유도 짐작이 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수호이 57이 출격했다가 우크라이나한테 무력하게 파괴되기라도 한다면 러시아가 자랑하던 5세대 스텔스 기술력이 형편없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테니까요. 사실 수호이 57은 이미 여러 차례 불안 요소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2019년에는 러시아 남동부 하바롭스크에서 시험 비행 중 추락사고를 일으켰는데요. 높은 고도에서 극한 성능을 시험하던 중 조종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사고가 발생했고, 조종사는 비상탈출을 통해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군이 수호이 57을 파괴했다고 주장한 일도 있었죠.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은 위성사진을 통해 비행장에 계류 중이던 수호이 57이 파괴된 모습을 공개하며 러시아군의 허술한 방어태세를 폭로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진실이었다면 수호이 57은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기도 전에 약한 모습을 드러내며 명성에 걸맞는 활약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셈입니다. 이처럼 그동안 많은 의심을 받아왔던 러시아의 기술력은 이렇게 중 러관계가 돈독하다는 것을 과시하려다가 실체를 들키고 말았습니다. 다만 두 나라는 다른 의미로 돈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도 사이좋게 망신을 당했기 때문이죠. 수호이 57이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된 것과 동시에 중국의 젠 35 역시 비웃음거리가 되었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수호이 57과는 다르게 젠 35의 성능은 매우 우수하며 스텔스 기능 또한 탁월하다고 주장했지만 야심차게 공개한 젠 35는 기존의 혹평을 전혀 뒤집지 못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젠 35는 디자인에서부터 성능 스펙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F-35와 거의 동일의 짝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 군사 매체인 1945는 중국이 해킹을 통해 F-35와 유사한 복사판을 만들었으나 레이더 성능과 스텔스 기능, 전투 능력 면에서 F-35를 따라잡았는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젠 35를 짝퉁 카피캣이라 부르며 제대로 된 기술 개발이 아닌 해킹으로 기술을 훔친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죠. 실제로 영국에 있던 F-35 도면이 중국 해커 그룹에 의해 해킹당한 이후 젠 35가 제작된 만큼 100% 중국의 독자 기술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F-35를 거의 베꼈다. 중국인들은 이름까지도 젠 35로 붙이며 미국을 조롱했다. 테무 버전. 해외 네티즌들 역시 중국의 태도를 조롱하며 젠 35가 제대로 된 전투기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호이 57과 마찬가지로 젠 35의 성능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죠. 실제로 공개된 젠 35의 모습은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F-35를 빼다 박은 형상에 단지 엔진만 두 개로 늘어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심지어 그 엔진은 성능과 안정성 문제로 세 번이나 변경되어 하자품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물건입니다. 이번 에어쇼에서도 비행하는 모습은 보여줬으나 급격한 기동까지는 선보이지 못했습니다. 바꾼 엔진의 성능대로라면 추력 편향 노즐 등 각종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엄청난 기동성을 보여줬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얌전히 나는 모습을 보여주어 전문가들은 엔진 성능에 아직까지 한계가 존재한다고 짐작하고 있죠. 반면 한국은 성실한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많은 이들의 인정을 받으며 세계 전투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근 방한한 록히드 마틴의 그레그 울머 사장은 한국의 기술 수준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고 언급하며 이제는 록히드 마틴이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고 극찬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제 록히드 마틴의 새로운 기술적 접근법을 제시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라고 말하며 한국을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로 평가했죠. 또한 그는 한국의 제조 및 엔지니어링 역량이 다른 국가와 차별화되어 K-방산의 성공을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투기뿐만 아니라 방산산업 전반에서 뛰어난 한국의 기술력과 성실성이 그 바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 아무것도 없었던 한국 방산은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며 급속히 성장해왔습니다. 특히 항공기 소재와 부품 분야에 있어 한국의 탁월함이 돋보이는데요. 항공기 재질과 부품은 튼튼하고 정교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은 극히 드뭅니다. 록히드 마틴은 다른 국가에 맡기려 해도 한국 수준을 따라잡지 못해 맡길 수 없다고 밝힐 정도로 한국 방산은 전문성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KF-21은 현재 엄격한 검수 과정과 고도로 전문화된 과정을 통해 조립되고 있습니다. 카이 4000 공장은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을 도입해 전면 자동화 과정을 구축, 오류를 최소화했습니다. 사람의 팔처럼 정밀하게 구멍을 뚫는 로봇을 비롯해 자동화 로봇들이 공장 곳곳에서 조립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 프랑스는 한국 KF-21의 양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유럽의 전통 항공업체들이 긴장해야 할 정도로 K-방산의 성장이 심상치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내실 없이 외관만 강조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스텔스 전투기와는 달리 KF-21은 실속을 갖춘 기술력으로 유럽과 미국이 경계할 만큼의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KF-21 수입을 논의 중일 정도로 한국은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굳건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과거 기술을 빌려주던 기업을 추월한 한국방산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넘어섰고 진정한 실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과연 거짓말로 점철된 중국과 러시아가 이 진짜 실력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